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본격화됐습니다. 달성군 강정보에 있는 디아크 문화관 일대를 전국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대구시는 내륙도시 대구를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수변 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내륙도시 대구를 친환경 수변도시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인데 가장 먼저 디아크 일대를 전국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대구는 내륙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변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아크 일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생태적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인 만큼 특히 친환경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는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하온유원지 등 기존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생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으로 조성기로 했습니다. 하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살리는 지혜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역량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랜드마크가 될 길이 428m, 폭 5m의 관광 보행교에는 낙하분수를 내려보며 쉴 수 있는 아크베이,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아크테라스가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흑못 문화광장, 달성습지와 연계한 달성갈대원 산책로, 랜드마크, 관광보행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아크 풍경해창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